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은 박빙의 승부 끝에 역대 가장 적은 표 차이로 결정됐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며 대한민국은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집 8시 뉴스에선 지금부터 정치 입문 8개월 만에 대권을 거머쥔 윤석열 당선인의 첫날 일정과 앞으로 과제, 또 어제 치열했던 개표 과정까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 엄민재 기자입니다. 20대 대선 국민의 선택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였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엎치락뒤치락 접전 끝에 1,639만 표를 확보해 1,615만 표를 얻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24만여 표 차이로 따돌렸습니다. 최종 득표율 48.56%로 득표율 격차는 불과 0.73%포인트, 헌정사상 최소 격차였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득표율 2.37%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현 정부 검찰총장 출신인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퇴임 1년, 정치 참여 선언 8개월여 만에 제1야당 대선 후보로서 정권교체를 바라는 민심을 발판으로 대권을 거머쥐었습니다. 윤 당선인은 개표 막바지까지 자택에 머무르다 당선이 확실해진 새벽 4시를 넘어 개표 상황실을 찾아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참 뜨거운 아주 열정적인 그런 그 레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고 위대한 국민의 승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쟁자였던 이재명, 심상정 후보에게 감사한다며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우리 경쟁은 일단 끝났고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 위에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월 10일 취임하는 윤 당선인은 남은 두 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차기 정부 5년의 밑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괴멸 위기까지 내몰렸던 보수 진영 후보로 나서 5년 만에 정권을 되찾은 윤 당선인. 170석 넘는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하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민 통합 그리고 협치라는 과제가 그의 앞에 놓여 있습니다. SBS 엄민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